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료인들이 너무나 큰 수고를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좀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반을 쌓아가려는 그 출발점에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데미지는 기성세대가 느끼는 데미지보다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통해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가정 안에 가정의 바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또한 나의 삶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재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했던 모든 부정과 거짓과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겸하여 사랑했던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나로 인해 시작된 변화의 물줄기가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주의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가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관계 이면에 역사하는 탐심과 악의 세력이 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심을
그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평화로 인해 견고히 세워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아는 말 가운데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틀다, 뒤집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어떤 주의, 어떤 통념을 뒤집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통념인데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설이 발견되어지고 코로나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인데 우리 건강한 취미 개발과 건강한 생활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건강해지는 그 역설을 누린다 할 때 쓰는 말이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힘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힘으로 여러분을 압제하고 인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낯선 방식, 생경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가지 하나님의 역설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역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역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는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원로원이 붙여준 존엄자라고 하는 그 칭호로서 이후에 모든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우리가 더 잘 아는,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지만 훗날 양아들로 입적이 되고 가이사라고 하는 칭호가 이제 시저에서 옥타비아누스로 내려지게 되죠. 로마의 공화정을 부활시키고 정치를 너무너무 잘한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누리던 그 절대 권력을 구가하던 왕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바로 이 왕 때 내려진 별칭이었죠. 그런 옥타비아누스 때 로마의 강성함은 절정을 누리게 됩니다. BC 7년 그의 생일을 경축하여 만들어진 한 비문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재난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모든 세계를 다른 모양으로 바꿔놓았다. 네, 이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옥타비아누스의 절대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능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이러니죠. 절대 왕이 존재하던 시대에 그보다 더 강한 권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 강력한 왕이 명령한 한 정치적인 결정 중에 이 땅에 그 권능자가 오시게 됩니다. 그는 로마를 포함하여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적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력과 군사력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 호적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을 포함하여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얼마나 큰 크기에 있는가를 또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호적하라 명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선하지 않은 명령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이야 이 옥타비아누스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호석하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유대의 두 명의 젊은이가, 한 명은 임신하여 배가 이렇게 나온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게 됩니다. 그 동기를 부여한 인물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게 한 이유, 진짜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관할하려니, 그리고 전쟁을 하려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하여 호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고향으로 가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치 당시의 세상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팍스 로마나의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이 통념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의 저변에는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밑에 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싶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나의 뜻대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도록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으로 인해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원리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종의 우리가 강박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 보면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피지배국,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칙령을, 이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로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나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행렬에 요셉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임신한 지 이제 열 달이 다 되어서 산딸이 될 때였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배국의 황제가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호적에는요,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중심으로만 호적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봤자 마리아는 호적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몸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메시아가 착상이 되었습니다. 그 몸 안에서 메시아가 커 이제 이 땅을 변화시킬 그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야 이 내용을
하등 불편함 없이 다 이해하고 믿고 있지만 당시 점점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럼 이거 누가 곱게 봐주겠습니까? 이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남자가 호적 등록을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되니까 마리아는 홀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이제 산딸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위험한 기간에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그 멀리 128km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수태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일에 대한 수태고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을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대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태고지의 예언을 볼 때마다 전율해요. 보십시오. 표면상으로는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대제국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명령을 내렸는가? 자신의 통치와 야망을 위해서 힘 없는 속국들의 모든 민족들이 고향 땅에 와서 호적하라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명령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피지배자여서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흐름이 아우구스투스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수백 년 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그분의 권능의 손 가운데 이렇게 주무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가장 강력한 왕을 지금 인형처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마음대로 되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우구스투스처럼 보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결정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역사의 중심이 옥타비아누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련의 여주인공은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비련의 여주인공은 늘 톱배우가 담당하죠. 연출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 비련의 여주인공은요 늘 을입니다. 을. 악한 여자한테 뺨을 맞기도 하고 계속 당하기도 하고 이 비련의 여주인공은 맨날 울기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모든 드라마의 스태프들이 이 비련의 여주인공의 역을 하고 있는 이 톱배우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불만 켜지면 다시 연출이 되어서 이 여주인공은 또 을이 됩니다. 이 모든 난리,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역사가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언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타비아누스는요, 예, 그냥 연출된 그 틀 안에서 그냥 보여지는 주인공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연출된 세상 속에 아우구스투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요.
그의 결정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출된 주인공일 뿐입니다. 불이 꺼지게 되고 진짜 현실이 되어지게 되면 진짜 누가 주인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세상은 가장 강한 나라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문에 세상은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힘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은 늘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념을 뒤집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때, 그때 닦은 길로 말미암아 로마는 세상을 통치하게 되죠. 군수물자가 그 길로 가게 되고 모든 군인이 그 닦은 그 길로 진행하며 로마의 힘을 세상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로마도 실패했고 로마가 닦은 그 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걷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으면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후에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때 이 도로를 닦을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책과 이 나라의 어떤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년 세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나아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여러분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영안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의 제국 중에서 가장 변방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중에서 또 가장 변방이 있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남루했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호적을 하러 가는 여행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이 비틀어진 사건, 여러분, 이 사건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모든 이야기가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각본인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고생을 해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은혜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4년마다 내려지는 호적 명령이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나사렛이 아닌 128km 떨어져 있는 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가? 난 거기는 이제 살지도 않는데. 그리고 왜 마리아는 하필 지금 막달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왜 하필 영안에 방이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 진짜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열심히 이력을 닦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 면접에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다 스펙이 준비됐는데 내가 준비하지 못한 그 스펙, 이걸로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 돼도 너무너무 안 되는 이 막힌 삶의 전형을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마리아 속에 있는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할 때부터 그 난리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신케 하신 아이라면 그런 아이답게 조금은 좀 배려해 주셨어야 되는데 딱 그 여관에
방 하나가 남은 겁니다.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세상 말로, 진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왜 되는 것마다 하나도 되는 게 없는가? 온갖 고생을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축복으로 태어난 아기인데, 세상을 변화시킬 아기인데, 모든 것이 신기할 정도로 잘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방도 신기하게 방이 생겨야 되는데 방이 없어가지고요 결국 아이를요 마구간에서 낳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오, 마구간에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향할 때인데 진짜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푸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다 막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려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이 험하다여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힘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사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추락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명백한 추락인데, 추락을 시켜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 인간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이 새 중에 흰머리 독수리,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요, 흰머리 독수리가요 날개를 쫙 피면요 이게 2m가 넘는데요, 흰머리 독수리 머리털이 없어서 좀 간지가 없을 것 같지만 이 흰머리 독수리가요 쫙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요 진짜 멋집니다. 그래서 아마 흰머리 독수리가 아마 미국의 상징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얼마나 멋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늘높이 활강하는 이 멋진 모습의 흰머리 독수리를 사냥꾼이 잡아서 우리에 가두면요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죽는답니다. 아니 먹이는요 잘 줘요. 매끼 닭을 공급하고 고기를 주고 잘 줘도 얼마 있지 못해 흰머리 독수리는 급격한 건강의 악화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을 비상해야 하는 독수리의 영광을 뺏어버리면 독수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처소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윤택하게 사는가,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세상 속에, 그것도 남루한 베들레헴에, 그것도 비참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추락입니다. 명백한 추락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을 태어나시면서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아니 공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와 같은 고통 속에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가장 작게 오신 이 역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에 따라 우리 청년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의 힘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디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항상 불평합니다. 아, 왜 그 정책을? 항상 불편합니다. 자꾸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구 탄, 누구 탄, 누구 탄.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시각이 없으면 늘 우리는 탓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 힘 있는 사람이 끌어가고 힘 없는 우리와 같은 국민들은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진취적인 그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 없는 우리네의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끌려다닌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책에 목을 매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정책이 있으면 과도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뭐 친정부주의자도 반정부주의자도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패배자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왜 베들레헴에? 왜 이때 마리아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면, 와,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여정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주님,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억울합니다. 힘이 없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 내가 아우구스투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베들레헴에 끌려갑니다. 우리 마리아는 지금 산딸이 되어서 언제가 애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든 게 다 위험천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줄 알고 믿음으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으면, 이런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눈에 안 보여요. 그전에는 아우구스투스만 보였거든요. 이 사람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일비했거든요.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더 이상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라 탓, 내 환경 탓, 부모 탓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계획이 이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거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나는 죽겠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고백했는데, 아니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내가 그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또 이 변화의 수혜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할 때죠. 가장 비참할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어린 이 요셉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인데,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마음,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했는데 감옥에 가게 된 이 최악의 상황. 그럴 때 그 고통스러운 기록의 시작인 39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기는 이런 감옥이거든요. 감옥에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왜 내가 감옥에 있나? 그 뒤는 더 기가 막히죠.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아니, 형통하게 됐는데 감옥에? 아니, 감옥에 가는 형통하게면 나 형통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현실과 창세기 39장 2절의
하나님의 선언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나 이런 현실을 되고 오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고 나 형통한자가 되고 되게 싫어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향해 형통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씀. 형통한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종의 그 어린 아이가 팔려가고 형통한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가나. 당최 말이 되지 않는 멘트를 말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역설이 시작이 되는데 또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음란한 아내와 마주하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마주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때문에 물론 2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황제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바로 황제의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 39장 그 한 토막을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닌데 요셉의 인생을 쫙 늘려서 보니까 진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인생이 많이 지난 뒤에 삶의 자취를 돌아보니 그 모든 지점, 지점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역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현실은 형통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곧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각본 안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토록 커 보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그냥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의 옆에 있는 작은 들러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이끄심 속에 그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와, 하나님의 맞구나.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이 역사는 이뤄가고 있구나. 정말 역사는 히스토리가 맞구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인생인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가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동방박사가 이 보이는 별로 인해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들리는 소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놀랍게도 목자였습니다. 목자. 예수님 탄생의 메신저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소외계층 중에 소외계층이었던 이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목자들 가운데도 가장 짬이 안 돼서 불침번을 섰던 그 목자를 통해서 이 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동방박사와 목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요, 목자들은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소외계층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동방박사와 목자였다는 것이죠. 다시 공부해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구 들으라고
지은 성경일까요?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의 시각으로, 소외계층의 시각으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소외계층들이 나오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소외계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역설입니다.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게 오셨고 그 소식을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었으며 가장 강력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 땅이 움직여지는 듯 보이지만 실상 하나하나 수백 년 전에 선포되어진, 수백 년 전, 아니 창세의 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각본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번 주에 끝난 빌립보서를 공부하다가 그 4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구절을 공부하다가요,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 만나게 되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구절의 원어의 의미는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승패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패가 나에게 달려있으면 우리 기뻐할 수 없죠. 얼마나 이 걱정이 되고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승패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역설의 논리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패 중압감 가운데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작은 역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는 역설의 삶으로 소외된 자의 삶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 많은 걱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그 주님이 위로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을 우리 주님이 오늘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엔 크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설의 논리와 역설이 주는 소망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움츠려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골리앗처럼 보였다면 회개하십시오. 세상만 보여 두려웠다면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내 눈앞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만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 이 눈을 고쳐주시사 이제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이 믿음 앞에 이제 주가 보이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보이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속에 보여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